안녕하세요.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사는 미국 이모예요. 캐나다에서의 3일째 아침을 맞습니다. 밴프 내셔널 파크은 캐나다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1885년 지정되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며 연간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전에 밴프 타운과 가까운 터널 마운틴을 하이킹하려고 합니다. 터널 마운틴 트레일 헤드로 올라가던 중 저 멀리 밴프 스프링스 호텔이 보입니다. 정말 캐슬 인 더 락키즈라고 부를만 합니다. 터널 마운틴은 왕복 3마일, 엘리베이션 게인이 879피트로 쉬운 트레일입니다. 터널 마운틴 중간쯤에 오르면 밴프 타운 전체가 다 보입니다. 이번에는 밴프 타운을 휘감고 흐르는 보호강이 보입니다. 다음은 밴프 곤돌라를 타고 설퍼 마운틴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곤돌라와 레스토랑의 점심까지 먹을 수 있는 패키지 티켓을 예약해 놓았습니다. 곤돌라를 8분 정도 타면 2281m의 설퍼 마운틴 승강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창밖에 눈 덮인 로키 산맥을 감상하면서 먹는 점심은 최고의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사방이 우뚝 솟은 멋진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저 멀리 미네왕카 호수가 보입니다. 아침에 올랐던 터널 마운틴이 보이는데 터널 마운틴은 슬리핑 버팔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말 닮았죠? 센터 밖으로 나와 보드웍을 따라 관측소가 있는 곳까지 가려고 합니다. 이 보드웍의 길이는 1km이며 바람이 심하긴 하지만 눈이 없어서 걷기엔 좋습니다. 설퍼 마운틴은 밴프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산으로 높이 2451m로 여기는 산의 정상은 아닙니다. 설퍼는 유황이라는 뜻으로 이 근처에 온천들이 있습니다. 1902년 기상자료 수집을 위해 건설된 천문대로 연방유산 건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돌아와 너무 추워서 센터 안으로 들어와 4층에 올라가면 루프탑 전망대가 있습니다.
설퍼 마운틴을 하이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성 같은 페어먼트 뱀프 스프링스 호텔은 뱀프 국립공원 안에 있으며 뱀프의 랜드마크 같은 건물입니다. 1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호텔로 캐나다 국가 유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박 회전문을 통과하면 높은 천장, 돌로 장식된 벽, 멋진 계단과 중세시대 같은 조명이 있는 로비의 분위기는 유럽의 성으로 이동한 느낌입니다. 뱀프타운은 정면으로 캐스케이드 마운틴이 보이고 해발 1383m의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작고 예쁜 마을입니다. 뱀프타운 근처에는 산과 강이 만나고 온천과 3개의 스키장이 있어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기기에 너무나도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The lights were dimmed as our eyes met and you saw me. And forevermore, I'd like to share that vintage dream. Christmas 오너먼트를 파는 가게에 들렸습니다. You came through
for your whiskey needs. The lights were dimmed as our eyes met and you saw me. And forevermore, I'd like to share that vintage dream. Forevermore. 다양한 종류와 예쁜 게 너무 많아 다 사고 싶을 정도였는데 홀리 패밀리만 사가지고 왔습니다. 뱀프타운에서 유명하다는 그리즐리 하우스에 저녁을 먹기 위해 예약을 해놓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풀장에 내려가 보았는데 이렇게 길고 큰 호텔 수영장은 처음입니다. 저희는 야외 풀장으로 나왔는데 캐나다에는 이런 풀장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속은 따뜻한데 머리는 시원해서 마치 야외 온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여행 4일째입니다. 오늘은 레이크 루이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결혼식 날 밤 대리석 계단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는 신부가 유령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레이크 루이스에 가기 전에 존스턴 캐년에 먼저 들릴 예정입니다. 4일째 여행은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